3D 프린팅을 위한 틴커캐드 단면 열쇠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원통형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건데요.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다른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이 원통을 3D 프린팅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.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원이 이렇게 각각각이 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측면을 64로 높여서 사용해야 합니다. 열쇠고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두께는 얇게 한 3에서 5 사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.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열쇠고리 하나의 면이 만들어졌는데요. 여기에 원하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텍스트를 지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를 쓰면 되는데요. 한글도 쓸 수 있습니다. 단 여기 보이는 폰트를 다른 걸로 바뀌면 한글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멀티랭귀지일 때 한글이 가능하고요. 작은 열쇠고리에 너무 많은 단어를 써서 축소해서 뽑으려고 하면요. 3D 프린터는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쓰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글자 수를 적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 다운샘만 지금 너무 튀어나와 있는데 열쇠고리 두께를 지금 3으로 했으니까 이 다운샘의 글자는 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죠. 그 다음 이 원과 글자를 같이 선택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정렬. 정렬의 단축키는 L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먼저 두 정렬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L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. 가운데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. 그리고 열쇠고리 링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. 구멍 도형을 가지고 와서 역시나 둥글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의 크기는 여러분이 사용할 열쇠고리 크기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구멍을 뚫을 때 주의할 게 너무 열쇠고리 끝부분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실제로 여기가 굉장히 약해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바짝 붙이지 않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쇠고리 링을 꼽을 수 없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열쇠고리를 잘 고려를 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역시나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할게요. 가운데 정렬. 자.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까지 만들어야죠.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단면 열쇠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 단면 열쇠고리를 내보내기 하겠습니다. 내보내기 STL 파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. 이 파일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로 슬라이싱 한 다음에 출력하면 됩니다.